길사남이 간다. 오늘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상권이었던 이대역에 왔습니다. 이대역 상권은 전성기 시절에 정말 이대에 옷 사러 간다로 할 정도로 옷가게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고 상권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. 스타벅스 국내 1호점이 이대역 앞에 들어올 정도로 이대역 상권이 매우 좋았었어요. 그러다가 계속 상권이 죽기 시작했고 소비 트렌드가 좀 변하면서 여기 있는 상권이 계속 죽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잠깐 2010년도쯤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늘어나면서 다시 살아날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또 이제 빠지면서 여기 상권이 더 좀 되게 쇠퇴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인근에 상권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로 신축하는 건물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. 일단 상권이 죽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 이제 온라인 매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옷을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 가서 사는 것보다는 이제 온라인, 예를 들어서 뭐 무신사라든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옷을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소비 트렌드가 좀 변화된 부분이 있고, 그 두 번째로는 여기 이대역이랑 홍대 입구역이랑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. 한 두 정거장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상권을 다 빨아들였습니다. 홍대 입구가.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상권을 이용하려고, 아니면 친구를 만나려고 다 홍대 입구로 많이 몰리면서 여기 상권이 더 죽은 요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신촌역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신촌역도 홍대역이랑 좀 가깝다 보니까 거기 홍대 입구 상권이 다 빨아들였습니다. 세 번째로는 원래 중국인 관광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. 근데 중국말로 이화라는 단어가 돈을 많이 벌어준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대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좀 많이 찍었거든요. 중국인 관광객들은. 그런 중국인 관광객들도 다 이제 홍대라든지 이런 큰 상권으로 좀 많이 이동을 했어요. 그래서 이쪽으로 좀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기가 그 지구단위 계획에 걸려 있었어요. 그래서 업종 제한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옷가게라든지 뭐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업종밖에 안 되는 곳이었어요. 네, 그런 것 때문에 술도 먹고 뭐 거기서 뭐 쇼핑도 하고 막 이렇게 다 이제 이뤄져야 되는데 용도 제한 때문에 좀 상권이 활성화되기 좀 어려운 상권이었습니다.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기 이대역 상권에 좀 뜬금없는 건물이 있습니다. SAPM 건물 앞에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공원이 되게 좋거든요. 좀 저런 너무 상업적인 건물이 좀 저는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. 차라리 저기다가 좀 약간 이대를 상징할 만한 그런 건축물 아니면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이대에 올 이유가 좀 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어디를 가든 다 볼 수 있는 저런 상업적인 건물이 들어와서 좀 특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좀 외부인들이 왔을 때 다른 상권과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을 좀 여기 상권에서 좀 찾는다 그러면 이대 상권이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, 네,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매각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건데 아마 이 매각 사례가 좀 이대역 상권의 뭔가 변천사라든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010년도에 3억 8천에 매각된 사례인데 이거를 이제 매입해서 16년도에 15억에 매각을 했습니다. 근데 사실 취득세 감안하면 뭐 차익이 발생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그러다가 16년도에 매입하신 분을 23년도에 14억 7천에 매각을 했습니다. 취득세도 감안하면 정말 손해가 좀 엄청 큰 거고 무려 7년 동안 시세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. 이거를 매입하신 분은 건물이 다 철거돼 있습니다. 옆에 건물도 다 이제 철거를 해가지고 아마 이제 다 같이 묶어서 지을 예정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용도 지역이 상업지거든요. 네, 그래서 건물을 되게 높게 올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그것도 다 묶어서 이렇게 오피스텔로 신축하지 않을까, 네,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이제 상업지 치고 좀 저렴하고 대학생 수요뿐만 아니라 그 직장인 수요도 좀 많은 곳이에요. 여기는 그래도 오피스텔 지으면 그래도 수요가 꽤 있는 지역입니다. 아마 그거를 좀 목적으로 땅을 묶어서 신축하지 않을까,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대역 투자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빌딩 투자하기 좀 쉽지 않은 곳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또 워낙 죽었다라는 인식이 너무 커가지고 다시 살아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이대 상권이 좀 살아나려면 좀 특색 있는 뭔가 상권이 돼야 되고 거기에 이제 또
잘하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장사를 잘하는 임차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그분들이 들어오게끔 임대료도 좀 많이 낮춰줘야 될 것 같아요. 그 임차인들이 잘 장사를 할 수 있게 뭔가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, 무엇보다 마케팅을 되게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여기 지금 뭐 해당 자치구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이라든지 건물주분도 좀 합심을 해가지고 좀 SNS 마케팅이라든지 뭐 인스타 마케팅이라든지 뭐 유튜브 마케팅이라든지 틱톡 마케팅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뭔가 이대를 올 만한 그런 이유를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. 마케팅을 좀 다양화하고 합심을 해가지고 좀 이대역 상권을 살릴 만한 그런 마케팅들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대역 뭐 상권 좀 전망을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, 일단은 홍대라는 너무 큰 상권이 있어요. 이대역만의 뭔가 특색 있는 요소가 있어야지 뭐 이대역 상권이 좀 살아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,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보는 게 오피스텔 건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오피스텔에 뭐 1층이나 뭐 2층에 이제 상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, 대부분 다 보면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세탁소라든지 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오피스텔에 있는 상가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.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만 상권을 이용하지 외부인들이 여기에 굳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. 외부인들이 왔을 때 요즘에는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. 되게 아기자기한 건물들도 많고 되게 특색 있는 공간도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데, 와서 다 이제 오피스텔 건물밖에 없으니까 상가 업종도 좀 되게 제한적으로 있고 외부인들이 더 되게 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, 네,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. 최근에 이제 이쪽 이대 상권을 좀 살리려고 저기 박스스퀘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 이제 변경도 될 예정이고, 여기가 어떻게 좀 변할지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이대역 상권을 좀 둘러봤는데,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고, 그리고 만약에 궁금하신 상권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같이 이렇게 찾아가서 좀 전체적으로 분석이라든지 투자 사례라든지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,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전망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빌딩은 계산합니다.